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있는 이 모노포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보통 우리가 카메라를 거치하는 장비라고 생각하면은 뭐 삼각대를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치할 때마다 다리 세 개를 다 펴야 한다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삼각대를 들고 다녀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렇게 갖고 다니기에 여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기동성에 맞춰진 장비인 바로 이 모노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벨로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영상이지만 따로 가이드나 그런 거 없이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영상이 제작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모노포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모노포드를 사용해보기 전에 벨로에서 제공해주신 벨로 레벨링 모노포드 세트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게는 V-TIT 스탠드를 제외하고 0.9kg로 매우 가볍습니다. 역시 카본이죠. 스탠드를 장착해도 가벼운 무게입니다. 높이는 최대 길이 158cm, 최소 길이 48.5cm입니다. 최대 하중은 32kg으로 상당히 튼튼합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레벨링 볼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볼헤드와 일체형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 교체를 원하신다면 따로 헤드를 교체할 수 있는 모델도 있더라고요. 상단부 헤드는 퀵 릴리즈 방식이고 이게 비디오 헤드처럼 밀림 방지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디테일이 좋았습니다. 우측에 레버를 이용해서 좌우 패닝이 가능하고 하단에 레벨링 레버를 풀면 20도가량 각도를 틀 수 있었습니다. 큰 비디오 헤드만큼은 아니지만 러프하게 패닝과 틸업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끈을 달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가방 없이도 간단하게 메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부분을 보시면 돌려서 잠그는 방식인데 가장 상단부는 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상단부만 클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높이를 원하는 만큼 늘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클립을 풀었다 잠궜다 하면서 맞추는 게 상당히 편했습니다. 가장 하단을 보시면 지금 저는 VT2 모노포드 스탠드를 끼워놨는데 기본적인 모노포드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스파이크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세워놓고 삼각대처럼 사용하기 위해 스탠드를 끼웠습니다. 스탠드는 이 빨간 레버를 이용해서 고정할 수도 있고 풀게 되면 삼각대의 볼헤드 마냥 각도 조절이 되어서 망원렌즈로 촬영하실 때 받치는 용도로 쓰시는 경우에 좀 더 자유롭게 카메라를 움직이고 동시에 안정적인 촬영에 용이할 것 같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470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잘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조금 흔들리긴 해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짱짱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 조금 무거운 렌즈인 70200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모노포드 위에다가 이렇게 70200을 올렸는데요. 제가 EOS R에다가 이제 EF 어댑터를 끼운 상태에서 70200을 꼈음에도 그래도 그렇게 뭐 엄청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확실히 아무래도 카메라랑 렌즈가 무거우면은 좀 불안한 감이 있긴 하죠. 얘를 이렇게 두고서 어디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거치를 한 상태에서 뭔가를 촬영하거나 할 때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으면은 확실히 망원렌즈의 특성상 핸드블러가 많이 나는데 그런 떨림을 좀 잡아주고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블러를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 자신의 모습을 찍거나 간단하게 돌아다니면서 간편하게 세워두고 빠르게 설치하고 이렇게 촬영을 할 때 확실히 삼각대보다는 모노포드가 사용성에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밖에 촬영을 할 때 좀 삼각대를 들고 다니면 너무 무겁기도 하고 많이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삼각대보다는 모노포드가 확실히 가볍기도 하고 또 설치할 때 그렇게 번거롭지도 않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모노포드는 굉장히
휴대성도 좋고 또 러프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삼각대보다 정말 훨씬 좋은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노포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노포드의 첫 번째 장점, 앞서 보신 것처럼 바로 휴대성입니다. 일단 삼각대를 설치를 하려면 다리를 세 개 다 풀어서 다리를 펴고 펼쳐서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데 모노포드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한 개만 펼치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리가 한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가 세 개인 삼각대보다는 훨씬 가볍겠죠. 게다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노포드는 또 카본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가볍습니다. 카본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일반 알루미늄이랑 카본이랑 이 무게 차이랑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가격 때문에 이런 알루미늄 삼각대를 좀 선호했었는데 카본으로 한번 써보니까 진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자, 모노포드의 두 번째 장점, 바로 설치와 철거가 빠르다는 겁니다. 야외로 촬영을 많이 나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떤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삼각대를 펼치고 그 위에 카메라를 놓고 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게다가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촬영한다면 당연히 삼각대를 설치해놓고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게 좋겠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걸 찍거나 또는 여행을 다니거나 짧은 컷들을 다양하게 찍는 분들이라면 그럴 때 이 모노포드는 간편하게 설치하고 바로 다시 철거할 수도 있어서 기동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짧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찍는 분들은 안정성보다는 확실히 기동성을 많이 따지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뭔가 모노포드라고 하면은 좀 뭔가 불안하고 저게 안전할까? 저 모노포드에 내 카메라를 맡겨도 괜찮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모노포드를 쓰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영상 초반 부분을 촬영할 때 삼각대를 펼치는 것보다 간편하게 모노포드를 설치하는 게 훨씬 편했어요. 게다가 철거를 할 때도 굉장히 편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모노포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단점은 일단 안정성이 당연히 삼각대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담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만 어떤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촬영을 하거나 촬영 환경이 좀 험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는 이런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모노포드가 안정성에서 떨어지긴 합니다. 게다가 모노포드는 보시는 것처럼 다리 한 개로 받치기 때문에 카메라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무거운 렌즈를 장착해놓고 엎어지거나 한다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모노포드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노포드의 단점 두 번째, 앞서 말한 첫 번째 단점인 안정성과 조금 연관이 있는 건데요. 모노포드도 보레드에 따라서 뭐 틸트, 패닝 다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많겠지만 틸트와 패닝이 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촬영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영상을 찍을 때 틸트와 패닝은 카메라를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받치는 삼각대가 굉장히 튼튼해야지 안정적인 무빙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모노포드는 다리가 한 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각대보다는 당연히 이 안정적인 무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영상을 촬영할 때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촬영할 때도 당연히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노포드로 장노출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노포드는 일단 다리가 한 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쓰러지진 않지만 그래도 미세한 흔들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렇게 조금 살짝 친다고 해서 절대 쓰러지진 않지만 지금처럼 당연히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좀 세게 쳐도 넘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장노출을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미세한 진동도 절대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노출을 위한 삼각대 대용으로 모노포드를 쓴다? 저는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벨로에서 제공해주신 이 모노포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제 사용 후기로는 저는 평소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가지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찍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촬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휴대성이 있어서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인 촬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각대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촬영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액티브한 그런 활동적인 촬영을 많이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노포드 하나 장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